보통 가로등은 한 번 켜면 끌 때까지 그 밝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창원 씨가 이 가로등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예산 절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 있는 한 사무실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에 따라 조명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전력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정부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창원시가 시내 가로등 2만 6,700여 개를 이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장비로 교체합니다. 창원에 있는 한 업체의 특허 기술 때문입니다. 저도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니까 평균 75% 이상의 그 초절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면 딱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 측하고 끊임없이. 이곳 창원공단은 밤에는 통행량이 적지만 가로등을 환하게 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필요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 사업으로 한 해 가로등 전기료가 3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고 관리비도 절감해 매년 33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다른 분야에도 전력 효율화 사업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이제 창원공단이 이래 있습니다. 그 공장 전력 효율화 사업을 이제 이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가로등 교체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